안녕하세요. 김조TV의 술루스입니다. 실세 없이 움직여야 하는 DPS 게임 리로드가 스토브를 통해 10일 출시했습니다. 일반적인 DPS 게임이 웨이브 시작 전 기물을 배치하고 나면 밀려오는 적들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거나 매우 한정적인 것과 달리 3인치 백뷰 시점으로 보여주는 캐릭터로 전장을 가로지르며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적이 밀고 들어오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고 플레이어가 직접 만드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시작부터 끝까지 능동적으로 지루할 틈 없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플레이어는 로봇이 반란을 일으킨 세상 속에서 적대 로봇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대인이 되어 대항할 타워 설치를 도와줄 드론을 선택한 다음 3개 스테이지로 구성된 수상 작전을 떠나게 됩니다. 드론은 각각 4개의 타워와 2개의 스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드론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다른 전략을 요구합니다. 본격적인 스테이지가 시작하면 다른 DPS 게임과 달리 타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이미 배치되어 있는 타워가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길을 내는 것입니다. 다만 드릴에는 내구도가 있어 무작정 길을 길게 만들 수 없으며 타워의 공격 범위가 미리 표시되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길을 내야 합니다. 지정된 위치까지 길을 내고 나면 유인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며 적대 드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플레이어는 유인기가 파괴되지 않게끔 타워와 스킬을 사용해 모든 적대 로봇을 소탕하면 됩니다. 타워는 적대 로봇의 잔해를 모아 추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든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정해진 횟수에 안에서 모든 비용을 돌려받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적을 공격하는데 치중된 타워, 공격력은 낮지만 주변 타워를 강화시키는 타워, 적을 약화시키는 타워 등이 있으므로 자신이 파놓은 길 위치에 맞춰 알맞게 배치하면 됩니다. 스킬은 대인이 직접 자신 주변 범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적을 직접 공격하거나 주변 타워를 한 단계 강화시키는 등 전황을 뒤엎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타워 설치, 철거는 전투 중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타워는 끊임없이 공격하다 보면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수리하기 위해 또는 추가 설치를 위해 웨이브 중에도 대인을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일부 타워는 강화도 가능합니다. 타워 종류별로 한 개체씩 강화 파츠를 붙일 수 있는데 파츠 부착 자체로도 추가 효과가 발생하며 게임 진행 중 얻을 수 있는 개조 키트를 사용해 추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 강화는 단순히 공격 성능을 끌어올리는 능력은 기본, 원거리 저격 기능을 추가하거나 아예 지원형 타워를 공격형 타워로 바꾸는 개성 있는 능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워 강화 외에도 엘리트 로봇, 보스 로봇을 처치하거나 라운드 준비 중 제작 로봇을 통해 발명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발명품은 모든 타워에 능력치를 소소하게 올려주거나 유인 장치 체력을 떨어뜨리고 공격 성능을 큰 폭으로 강화시키는 등 게임 전반적인 난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이러한 강화 요소는 수통 작전을 무사히 마치면 초기화됩니다. 매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략을 짜게끔 하는 일종의 로그라이크 요소로 반복 플레이를 할 경우에도 지루하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로그라이크 요소를 차용한 게임이 그렇듯 영구적으로 능력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 스테이지를 무사히 클리어하면 영구 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며 수치는 낮지만 초기화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능력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리로드는 디펜스 게임의 틀을 유지한 채 실시간으로 박진감 넘치는 전장 위에서 전략을 세워나가며 때로는 액션 게임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특히 로그라이크까지 잘 버무려져 있어 항상 긴장감 넘치는 템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겜조TV의 술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